이것은 뿌리공원에 있는 순흥안씨의 성씨 조형물입니다. 여기에는 순흥안씨의 시조와 역대 인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순흥안씨는 지금의 경북 영주 순흥을 관양으로 하는 성씨로 시조공 안자미 선조는 고려 신종 때인 1200년경 순흥에 거주하면서 상호군으로 추봉되었다. 아들 삼형제를 두었으니 장남은 부사공 안영유, 차남은 별장공 안영린, 삼남은 교설안공 안영화이다. 이 세 분의 후손이 22개파로 분파되었고 그 후에 많은 학자와 시호를 받은 분이 33현, 봉군 21현, 문과급제 188명을 배출하였다. 성씨 조형물에 의하면 순흥안씨의 시조는 고려 신종 때의 인물인 안자미입니다. 고려 중역 경북 영주 순흥에 거주하였으며 상호군으로 추봉된 안자미.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여기는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에 있는 순흥안씨 추원단이다. 매년 음력 10월 1일이면 이곳에 후손들이 모여 시조와 11분의 선조에게 제향을 모시고 있다. 지난 1991년 문화체육부에서 영남 유일의 최초 문화마을로 선정된 경북 영주시 순흥면에는 추원단 이외에 사연정과 봉서루가 있다. 사연정은 이 마을에 대대로 살았던 밀짓공 안석과 그의 세 아들이 이 우물에 물을 마시며 공부하여 사부자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하여 풍기군수 주세봉이 사연정이라는 비를 세우고 네 사람의 덕을 기리면서 유래한다. 또한 봉황이 깃들어 산다는 뜻의 봉서루는 영주의 대표적인 누각으로 순흥을 상징하는 누각이다. 봉서루는 여말 선초 흥주의 남정으로 한양을 오르내리던 사람들의 배웅 장소로 널리 이용되었다고 한다. 순흥안씨는 시조 안자미의 증손인 안향 이후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안양으로부터 11대에 걸쳐 과거에 급제하고 20명이 봉군되었으며 17명에 달하는 대제학을 배출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조에서는 김이 박씨 등과 함께 6대 성씨의 하나로 인정될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가문이 번성하게 된 데는 안향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향은 어떤 인물일까요? 안향은 고려 충렬왕을 전후하여 활동한 대학자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들여온 인물이다. 그는 경상도 순흥부 평리촌에서 출생하였고 호는 회헌, 시호는 문성이다. 안향이 호를 회헌이라고 한 것은 성리학을 창시한 주의의 호 회암을 따라 그렇게 지었다고 한다. 안향은 어릴 때부터 행동이 장중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웃지 않았으며 학문을 좋아하였다고 한다. 과거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순흥부 북쪽에 있는 숙수사를 왕래하면서 학문을 연마하였고 그가 태어난 곳의 근처에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가 이곳에서 항상 벼루를 씻었다 하여 사람들은 이곳을 세연지라 부른다. 안양은 과거에 급제한 문신이지만 무인이었던 중조부 안자미를 닮아 소신 있고 강직한 인물이었다고 전한다. 고려사 열전에 이 같은 면모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충렬왕 원년에 상주 판관으로 나갔는데 당시 여자 무당 세 명이 요망한 귀신을 모셔놓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었다. 합주로부터 군과 현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허공에서 나오는 듯한 사람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어찌나 큰지 마치 갈도 소리 같았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달려가 뒤질세라 제사를 지냈는데 수령까지도 합세했다. 그들이 상주에 오자 안향이 곤장으로 때리고 칼을 씌우니 무당이 귀신의 계시라며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겁을 주었다. 상주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으나 안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에 무당이 용서를 빌기에 그제야 석방하니 그 요망한 사술이 사라지고 말았다. 안양은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데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학교 재건과 인재 양성을 통해 고려의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 이처럼 조선 성리학의 태도가 된 안향은 사후 주세봉에 의해 건립된 풍기 소수서원과 장단 인강서원, 곡성의 회헌영당에 제향되어 많은 이들이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